최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한은공박회 추적조사국제조직이 2015년 6월 29일 녹취한 파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5년 이상 봉인했던 이 녹음에는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 적출 범행에 관한 외과 전문의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공군의 한 상급급 병원, 병상이 500개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의 외과 전문의들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공군 총병원 재활의학센터는 2002년 4월 장기 이식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이 병원은 신장 이식 2,130건, 간 이식 약 600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병원의 주임을 맡은 스빙이는 2006년 8월 6일까지 1,200여 건의 신장 이식과 111건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외과 전문의 B씨는 또 스빙이는 실력이 없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중공 위생부 부부장이자 현재 중국 인체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주임위원인 황재프는 2006년 중공이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 수술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 다포의 톨스턴 트레이 회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중국의 장기 이식 건수가 약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같은 기간의 평균 증가율보다 20배 빠릅니다. 이 기간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수련 단체인 파룬궁을 박해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장점인은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명령했습니다. 중공 군사위원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은 세계 생체 장기 이식의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여러 장기 이식 전문의들은 장성으로 승진했습니다. 왕지연 대표는 생체 장기 적출은 공산당이 일으킨 전국적인 살인 운동이며 여기에는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화를 자초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독립 민간 법정인 중국 재판소는 중공이 대규모로 인체에서 장기를 생체 적출했으며 주요 대상은 파룬궁 수련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